이 극단적인 저금리 환경, 이거 뭐그 어떤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호적인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인데, 자, 이 부분도 한번 좀 풀어봐 주신다면. 우선 그 선수가 달라졌다. 외국인에서 국내 기관, 네, 개인으로. 네. 그다음에 개인 중에서도 젊은 분들로, 네, 이렇게 선수가 달라졌다고 보는데. 스스로가 나 줄이니 하는 분들도 많죠. 과거 우리나라 코스피, 네, 보면요. 코스피. 이게 제가 외국인 누적 순매수거든요. 파란색이. 빨간색은 코스피고, 네, 파란색이. 예. 네. 예. 제가 25일 이동평균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봤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외국인 누적 순매수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0.5 정도. 외국인 살 때 우리나라 주가 올랐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네. 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최근에는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팔고 있는데도 우리 주가 올랐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이게 선수가, 예, 바뀌었다. 예. 진짜 선수가 바뀌었네요. 예. 최근에는 개인들이 계속 사면서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에서 개인으로 선수가 바꿔졌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 개인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순매수액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6입니다, 평균. 근데 과거에는 개인이 사면은 주가가 떨어졌고 개인이 팔면 주가가 올랐다는 의미죠. 이게 이제 과거 누적해서 그런 거고. 과거, 예. 올 한 해만큼 보면 다른 거죠. 올 한 해만 상관계수가 거의 0.8도 되고 거의 플러스거든요. 예, 예, 올 한, 예, 해만 지금 개인이 사 가지고 주가가 플러스고 올 한 해만 방향이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남아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예, 사실 그 모든 것은 변하죠. 예. 예. 가게는 외국인 사가지고 우리 주가 올랐고, 예, 이제 외국인이 팔아도 개인이 사가지고 주가 오르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 저는 뭐 내년쯤 가면은 오히려 외국인이 사가지고 우리 주가도 오르는 과거와 같은 외국인하고, 예, 코스피하고 플러스 상관관계가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쯤 가서. 예, 그때 뭐, 네, 개인까지 사면은 뭐 우리 주가 엄청 오르겠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 기관하고 국내 기관하고 상관계수 구해보니까 기관은 상관계수가 0입니다. 장기적으로. 근데 기관은 주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외국인은. 아, 존재감 없네요, 개인이, 기관. 예, 네. 이런 영향을 미치는데, 과연 이 개인하고, 예, 상관계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근데 개인이 주식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저 그래프 보면 뭐, 딱 답이 나오죠. 지금 은행 금리가 없는. 예, 배당 수익률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과거에는 은행 금리가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아유, 은행에도 돈 맡겨서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었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고요.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부터 나타나고 있다. 참 나이 든 사람들도 요새 조금 관심이 많아지는데, 예, 예. 예, 사실, 예, 과거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주식 투자를 그렇게 많이 못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다 보고 배당 수익이 높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개인들이 그 주식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여주신 이 그래프가 모든 상당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오르는 상황이 오면 여기저기 난리 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뭐 금리는 오르기 어렵다. 앞으로 뭐 최소한 2년 정도는 오르기 어렵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거든요. 디플레이갭이, 예, 존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은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물가가 별로 오르기 힘들다. 예, 그 이후로는 또 물가가 올라가지고 문제가 되겠지만 최소한 2년 동안은, 예, 저금리를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요새 그 이야기하는 게 좀 정부가 재정적자 굉장히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제 저 국회 예산처에서, 예, 장기 전망을 해놨는데요. 예. 2040년 가면은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서 170% 간다고 해놨고요. 2040년요? 예. 2070년까지 전망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때 가면 한 GDP 대비 180% 정도 된다고 그렇게 전망해놨던데. 근데 어떻든 정부가 재정적자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예,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 금리가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시장 전망이 있는데, 근데 그 국채를 계속 은행이 지금 사주고 있거든요. 은행이 돈이 들어오면 대출을, 예, 해야 되는데, 예, 예, 지금 가계 대출 막죠. 그다음에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해야 되고 과거보다 투자를 덜 하니까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어요. 그래서 은행은 대출이 안 되니까 그 돈 가지고 유가증권 특히 채권만 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부가 국채 발행해도 금리는 안 오른다.
그리고 한 가지 저 주시장하고 조금 더 주의할 거는 제가 그 저금리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예, 금리에는 미래 경제 성장을 미래 물가가 들어 있거든요. 예.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이 물가 상승률이 계속 떨어진다. 그걸 예. 의미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그 2016년 이후로 뭐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오히려 우리 주가하고 이게 금리하고 상관관계가 플러스예요. 금리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지고. 예. 플러스란 말씀은. 예. 원래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야 돼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 중 금리보다는 경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저금리 시대 때는 금리를 보지 말고 경기를 봐야 된다. 예. 근데 다행히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조짐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경기가 2017년 9월이 경기가 정점이었었는데요. 그대로 최장 역사상 가장 긴 수축 국면이 31개월 정도 진행됐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저는 경기로 보면은 지난 5월이 저점이었다. 오늘 아침에 그 통계청에서 뭐 8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5월을 저점으로 6, 7, 8, 3개월 올랐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한군에서 발표하는 경제 심리 지수 이거는 기업 가계 소비 심리 합계에 하는데 이것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는 속도가 문제지 예, 경기가 최저점은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올라가다가 또 지금 말씀하신 이 경기 지수를 볼 것 같으면 또 지금의 증시가 또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거든요. 저렇게 경기가 어떻게 턴어라운드 한다고 본다면은 뭐 앞서 달리는 시장으로서는 좀 더 계속 가자고도 할 만한 뭐 그런 어떤 그렇죠. 사실 주가가 경기에 선행하고요. 이 경기 회복을 주가가 먼저 반영한 거죠. 그런데 네.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은 이 경기는 이제 조금 회복되고 있는데 주가는 너무 앞서갔다는 이미? 거죠. 그래서 아, 이 주가 주가 상승 추세. 네, 그래서 이게 경기가 회복되면은 네. 가가 경기 확장 국면이 평균 30개월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경기 최소한 확장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로 보면 내년까지는 주가가 오른다. 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경기 회복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앞질러갔다. 그 거리를 좁히는 과정이 지금 8월 중순 이후 진행되고 있다. 네. 그러면 교수님의 비유도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꼭지 보고 상투 보고 돌아섰다는 아니고 네. 지금 너무 급하게 달려갔던 것에 대한 어떤 조정 차원의 하락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 그렇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아까 말씀하신 2040년 무렵이면은 저희 큰 놈이 이제 한 50 나이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금 낼 때가 되고 잘하면 뭐 빠르면 손자들도 이제 막 취업 바라보고 할 텐데 그 무렵 가면은 아유, 허리가 휘겠는데요. 국가부채 100%. 저희 뭐 자식 세대가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부채가 제가 그림 하나 기억하는데요. 이게 빨간색이 기업이거든요. 네. 97년 외환위기 GDP 대비 107%까지 올라갔어요. 기업은행이 부실하죠. 이때 뼈아픈 구조조정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구조조정하면서 부채 비율이 한 75%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지금 기업 부채가 다시 105%까지 갔고요. 올 1분기 기준입니다. 야, 기업들 뭐 유보율이 높네. 돈 많네 해도 부채도 많네요.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예, GDP 대비 100%에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제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정부 부채. 그런데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때 기업이 부실해졌지만 가계 정부가 건전해가지고 경제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나중에 이게 가계가 부실해지면은 이걸 누가 어떻게 구조조정해요? 기업은 어떤 기업이 부실한 줄 알거든요. 그거 찍어가지고 없애든지 다른 기업이 사가든지 공적자금 투입해가지고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계는 너무 많죠. 제가 연구 같은 코멘트 한번 하겠습니다. 매달 재난지원금 주면 되죠, 뭐. 그러면 이제 이게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 마지막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은 모니타이제이션이라고 정부가 발행 국채를 한국은행이 사가지고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 네, 수단입니다. 그거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미국 연준도 네. 이거 정상적으로 해결 안 된다. E12도 해결 안 된다.
모니타이제이션이라고 말씀하신 거 예.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게 업실이었으니까 기업이 부채니까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예, 예. 가게 특히 가게에다 다 부채 떠안아주고 예. 또 정부 부채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그거를 한국은행이 돈을 발행해가지고 정부한테 돈 주고 정부가 발행 국채를 사가지고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겠죠. 무화뿌리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시절이 오겠군요. 예, 저 이런 문제가 저는 2년 이내에는 발생하지 않으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2022년 하반기, 2023년 가면은 미국에서 인플레가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초기에는 금리 인상 자제하겠지만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전 세계가 부채 문제를 한번 타격. 이거는 뭐 앞으로 2, 3년 후의 일이니까요. 지금 걱정은 안 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이죠. 그거는 막 2, 3년 후에 닥쳐서 하고 당장은 그냥 파티를 즐기면 되겠습니다. 네, 파티 지금 즐기고요. 파티 즐기면서도 항상 문 곁에서. 문 곁에서. 네, 밖으로 빨리 나올 수 있게끔. 저 불났다고 사이렌 들리면은 빨리 튀나갈 수 있는 문 곁에서 예, 출입문 곁에서 파티 즐기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극장에서 이렇게 영화 볼 때는 그 문 곁에서 볼 때 화면이 좀 옆으로 찌그러져서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안전상 그래도 그게 낫겠네요. 예. 지금 그 리스크하고 뭐 수익 동시에 늘 생각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혜인 교수님께서 저희 마켓 리더를 또 이렇게 또 이 프로그램을 또 아끼시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출연해 주시니까 또 연휴 보내고 나서 또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또 이렇게 TV 토론 결과 이후에 또 시장 흐름도 보고 나서 10월에 또 모셔서 한번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 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